1번, 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자, IEEE 802.15.4 표준 기반 저전력으로 지능형 뭐 여기까지 나간 벌써 15.4래. 그럼 직비 바로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802.15 패밀리야. 여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직비, 블루투스, UWB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 알아? 이건 뭐야? 802.15.1이지? 이거 15.4지? 어? 다 10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이거 말고 여러분들 또 뭐 있어? 이거 잘 나오는 거 802.11로 시작하는 거 나오지? 자, 1번은 보너스. 정답은 직비. 이 직비는 여러분들이 저속이지? 저전력이지? 어디만 있으면 좋을까? 리모컨 같은 데 쓰면 참 좋겠다. 그지? 넘어갑니다. 2번. 최단 펄스 시간 길이. 10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 세크일 때 이 펄스의 변조 속도는 얼마입니까? 바로 변조 속도는 최단 펄스 시간의 역수마저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거는 1000이다. 정답은 4번. 3번. 가입자선에 위치하고 단말기와 디지털 네트워크 사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유니폴로 신호를 바이폴로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은 그래서 DSU는 자, 이게 디지털 정보를 디지털 시그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 그런 거지. 응? 유니폴러를 바이폴러로 만들어 주지. 이게 뭐 여기서 쓰는 게 뭐야? AMI 뭐 CMI 뭐 맨체스터 코드 기억나? 무슨 코딩이라고 배웠어? 이렇게 배웠어? 이거 DSU가 이거 하는 거야. 알겠어? 이거하고 비교되는 거 뭐 있어? 모뎀 있어, 모뎀? 모뎀은 뭐야? 이거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ASK, FSK, PSK, COM 이런 변조 방식 같은 게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전송이라고 배웠어? 베이스밴드 전송. 이거는 브로드밴드 전송 또는 밴드패스 전송이라고 배웠다. 4번. 1200bps의 속도를 갖는 4채널을 다중화한다면 다중화 설비 출력 속도는 적어도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 이게 다중화는 여러분들이 지능화 집중화가 아니니까 요거를 이렇게 모은 거죠. 이렇게 모은 게 이게 다중화죠. 맞아? 그럼 1200을 4개 모았으니까 4800이 되겠다. 6번 10 베이스 5. 요거는 5번. 자, 5번은 다음 중 랜의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랜이 뭐예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니까 교환기는 필요 없겠지. 정답은 2번이겠지.
6번 10베이스 5 이선의 기본 규격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동축 쓴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10베이스 T라면은 이거는 트위스트 케이블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번은 꼬임선은 아니다 이런 얘기야. 2번 전송 속도가 10메가. 전송 속도가 10메가. 이거는 이거 10기가로 좀 바꾸자. 틀렸지? 3번 전송 최대 거리 500m. 맞네. 4번 브로드밴드가 아니라 이건 뭐야? 베이스밴드야? 정답. 나왔다. 7번 다음 중 해선 교환 방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선 교환이래요. 자, 우리가 크게 대별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설정되면 데이터를 그대로 투과시키므로 오류 제어 기능이 없다. 그렇지? 이거는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방법이죠. 2번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기간에도 해선을 독점함으로 비효율적이다. 맞습니다. 3번 해선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맞죠요? 4번 음성이나 동영상 등 실시간 전송이 요구되는 미디어 전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음성 많이 쓰지 않아? 응? 그지? 이거 실시간 전송에 많이 쓰잖아. 근데 이거는 실시간 전송이 좀 어렵지 않니? 응? 먼저 스토어하고 그다음에 포워드 해야 되잖아. 알겠어? 이게 패킷 교환이라는 거. 기억나지? 자, 답은 4번이 틀렸다. 8번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내망을 설치하여 음성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는 PBX가 뭐예요? 구내전화교환기제, IP 구내전화교환기. 정답은 2번. 9번 대용량 전자교환기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접속 방식은 바로 SPC 방식이라 그래요. 축척 프로그램 제어 방식이다. 알겠어? 정답 3번. 너무 쉽다. 10번 H.261의 화상통신에 지원되는 포맷. 화상통신에 지원되는 포맷. 이게 CIF, Intermediate. 한번 Intermediate 포맷이라는 거지.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QCIF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 11번 다음 중 영상회의 시스템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자, 영상회의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죠? 영상회의 뭐 요새 영상회의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음향 당연히 있어야지. 용량 관리 돼야 되겠지. 제어 돼야 되겠지. 편집은 뭐 이게 무슨 무슨 편집을 왜 해? 영상회의 하는데? 뭐 무슨 방송도 아닌데, 그지? 4번 이런 문제는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돼. 12. 다음 중 IPTV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과 품질 최적화를 위한 기능으로서 맞지 않는 것은? 자, 트래픽 관리해야 되겠지.
망 용량도 관리해야 되겠지. 네트워크 프레이닝도, 네트워크 프레이닝도 해야 되겠지. 영상 자원 관리는, 뭐예요? 엔지니어링이나 품질 최적화하고는 관련이 떨어진다. 정답은 4번. 13번. FM 수신기 리미터 역할로 가장 타당한 것은? FM 수신기 리미터는,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하자. 자, 이렇게 생겼죠? 이게 뭐야? RF, 이게 IF 증폭기, 요거 AF 증폭기, 그지? 응? 요거 믹서라고 배웠을 거고, 요거 로컬이라고 배웠을 거고. 자, 여기가 뭐야? 여기가 바로 이미터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스케일치, 여기는 FM 복적이라고 얘기하는 주파수 선별기, 여기는 맞아요. 그래서 요 얘는 FM은 정보를 어디로 보낸다? FM은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잘라주는 거지. 이게 뭐야? 충격성, 페이딩이라든가 잡음이지? 이런 거를 제거해서 SMB를 계산하는 회로가 요회로야. 그래서 FM이 깨끗한 거야. FM 음질이 깨끗해서 음악 방송도 할수 있는 거야. 답은 1번. 진폭 제한기. 14번. 인공위성이나 우주 비행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므로 전파 발진원의 이동에 따라서 수신 주파수가 변하는 현상은, 자, 이 수신 주파수는 이 송신 주파수,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똑같은데, 이게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 수신 주파수가 송신 주파수하고 똑같지가 않고, 접근하면 플러스, 멀어지면 마이너스. 뭐만큼? 도플러 스프레이드만큼. 알겠어? 그래서 이게 바로 이동체, 그래서 이거는 접근, 이건 멀어지는 거죠? 정답은 도플러 현상이다. 도플러 스프레이드라 그런다. 자, 15. 다음 중 WCDMA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옛날 문제야, 그지? 지금은 요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답 정도만 체크하면 좋겠다. 뭐 디테일하게 할거 없어. 1번, 주파수 간격은 1.15메가 맞고, GPS로 기지국 간, 아니야, 1.15메가 아니야. W, 이게 W라고 얘기하는 거는 와이드밴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번 틀렸네. 아, 옳은 걸 찾으라는 거네. 1번은 틀렸고, 2번. GPS로 기지국 간 시간 동기를 맞춰 전송한다? 이거는 뭐야? 비동기식이잖아, 비동기식. 동기식이 아니니까 2번도 틀렸고, 3번. 서로 다른 코드로 기지국 구분한다. 이건 맞아요. 칩 전송 속도도 틀렸어요. 정답 3번 정도 체크하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답 정도만. 16번. 다음 중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셀의 종류 중 가장 작은 것은? 가장 큰 거는 메가지. 그 다음에 매크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피코, 그 다음에 펨토지? 펨토는 10에 마이너스 15승 정도 되니? 피코는 10에 마이너스 12승 정도 되니? 정답 2번.
17번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 기법 종 손실 압축. 여기에 이제 손실 압축의 반대가 비손실 압축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할 때, 압축했다가 복원할 때 똑같이 안 나오면은 손실 압축이야. 근데 똑같이 나오면은 비손실 압축이야. 알겠어? 압축률은 얘가 당연히 높겠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요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허프만. 데이터 압축할 때 많이 쓰는 허프만 코드 있지? 이건 그대로 나온다. 4번이 답이다. 나머지는 그대로 안 나와. 18번 멀티미디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CPND의 의미로 틀린 것은 상식 문제지. C는 콘텐츠, P는 플랫폼, N은 네트워크, D는 뭘까? 디바이스지. 또는 터미널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단말이라고 얘기하는 거. 정답은 4번. 19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압축 기술로 틀린 것은, 자, 여기는 뭐 방송 전문학원이니까 이런 건 아주 기본인데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이것도 어렵다 그래요. 응? MPEG, JPEG 이런 거 아니지? AVI 이것도 압축이지? 미디는 아니지? 정답 1번. 20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기 압축에 사용되는 방식이 아닌 것은, MPEG-1은 예전에 그 가라오케 노래방 같은 데 많이 들어갔었고, MPEG-2는 DTV 방송의 압축 방식이고, MPEG-4 H.264는 TDMB의 압축 방식이 이거지. 어? 그래서 이거를 H.264 여러분들이 뭐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하잖아. 간단하게 얘기할게. 165, 4, 2, 됐어? 이쪽으로 갈 때마다 압축률이 두 배씩 커졌다고 생각하면 돼. 하이 에피션스 비디오 코딩이야. 응? 고기만 하자. MPEG-21은 압축 방식이 아니야. MPEG-7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데스크립션 스탠다드지. 동영상 뭐 압축 표준, 동영상 그 검색이나 뭐 브라우징 같은 거 표준이 MPEG-7이고. MPEG-21은 뭐야? MPEG-21은 그 동영상을 생산해서 뭐 분배하고 보호하고 판매하고 하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스탠다드가 MPEG-21이야. 알겠어? 여기에는 DRM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응?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응?